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, 민주유공자법 등 4개의 법안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정말 비록하고 쪼잔한 정권입니다.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 아닙니까?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부권 행사하는 대통령, 이게 제 정신입니까? 도대체 언제까지 국정운영을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하실 겁니까? 독재 아닙니까? 대변대원 특검법을 빠르게 재추진해서 대변대원 순직 사건의 모든 의혹을 반드시 규명해내고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어 흑임을 지우겠습니다.